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에럴입니다. 송덕수 교수님의 제10판 신민법 강의 2회도 711페이지 제4장 응용문건 시작하겠습니다. 사마에럴 TV 질차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제4장 응용문건. 제1절 지상권. 서설. 지상권의 의미와 법적 성질.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서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물건이다.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 이게 소유하기, 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지상권은 타인의 토지에 대한 권리이다. 따라서 지상권과 토지 소유권이 동기인에게 귀속하면 그 지상권은 혼동으로 소멸한다. 지상권이 객체인 토지는 일필의 토지의 원칙이나 일필의 토지의 일부라도 무방하다. 지상권은 지표면뿐만 아니라 공중과 지하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다. 그런데 민법은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을 상하의 범위로 정하여 이용할 수 있게 하는지 지상권도 연결하고 있다. 양가로 2번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 지상권은 건물, 도로, 다리, 광고탑 등의 지상 공작물이나 지하철, 터널 등의 지하 공작물, 또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이다. 수목의 종류에는 제한이 없으며, 건물 경작이 대상이 되는 모든 식물도 포함된다. 양가 3번은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유럽의 법제에서 지상권은 지상물을 소유할 수 있다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다. 그러나, 우리 법에서는 건물 토지와는 별개의 부동산이고 수목의 집단도 독립한 물권의 객체로 다루어질 수 있으며 지상권은 토지의 사용권이라는 데 중점이 두어져 있다. 그 결과 지상권은 현재 공작물이나 수목이 없더라도 허용할 수 있고 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공작물이나 수목이 멸실되더라도 존속할 수 있다. 그리고 지상권은 토지를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며 거기에는 상인관계에 관한 규정이 규정된다. 양가 4번 물권. 지상권은 토지 소유주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고 그 객체인 토지를 직접 지배할 수 있는 물권이다. 그리하여 그 권리는 당연히 양도성과 상속성을 가진다. 712페이지 지료 자료. 토지의 대가인 지료의 지급은 지상권의 요소가 아니다. 2번 지상권의 사회적 작용. 타인의 토지에서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지상권과 임대차 두 가지가 있다. 그런데 이둘 가운데 임대차가 많이 이용되고 지상권은 거의 이용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지상권 물권이어서 채권자인 임차인보다 그 효력이 강하고 따라서 토지 소유자가 지상권의 설정을 꺼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다만 현재에도 저당권자나 가등기담보권자가 목적 토지의 담보 가치를 유지할 목적으로 토지 소유자나 이탈자에 의한 건축을 제한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긴 하다. 그러나 이는 변칙적인 이유에 해당한다. 살펴보겠습니다. 토지를 매수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변경하고 그 토지상의 타인 건물 등을 축적하여 점유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상권을 선정하였다면 이는 매입과 등기에 기한, 원등기가 이루어질 경우에 그 부동산의 실질적인 이용 가치를 유지 확보할 목적으로 전 소유자에 의한 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청구권을 시효 연장으로 소멸하였다면 그 가등기와 함께 경매된 위치상권 등그 목적을 잃어 소멸되었다고 보면 상당하다. 양가로는 근저당권 등 담보권 설정의 당사자들이 그 목적에 대한 토지 외에 차후 용권이 설정되거나 건물 또는 공장 식조 설치되는 데로써 그 목적물의 담보 가치가 저감하는 것을 막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하여
채권자 앞으로 아울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면 그 담보 채권이 변제등으로 만족을 얻어 소멸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시효 소멸한 경우에도 그 지상권은 피담보 채권을 부정하여 소멸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너무 빠르게 본 감이 없지 않은데요. 지상권 조문을 잠시 보겠습니다. 지상권은 그래도 잘 보겠습니다. 지상권 279조 지상권에 대해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 280조 전속기간을 약정한 지상권 제1항 약정으로 지상권을 전속기간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다음 연안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1호 석조, 연화조, 석조, 석회조, 연화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견물이나 소모기도를 목적으로 한 때는 30년 제2호 전후 이후에 건물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15년 3호 건물 이외에 공작물을 소유를 목적으로 한 때는 5년 제2항 전항의 기간보다 단축한 기간을 정한 때에는 전항의 기간까지 연장하지 않는다. 281조 전속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지상권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을 전속 기간을 정하지 않은 때에는 그 기간의 전조의 최단 전속 기간도 한다. 제2항 지상권 설정 당시에 공작물의 종류와 구조를 정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은 전조 제2호의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본다. 282조 지상권의 양도인데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그 권리의 전속기간 내에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제283조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매수청구권 제1항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이 현존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약정한 갱신을 청구할 수 있다. 제2항 토지 지상권 설정자가 계약의 갱신을 원하지 않을 때에는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입으로 전항의 공작물이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284조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그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부터 280조의 최단 존속기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보다 장기 기간을 정할 수 있다. 285조 수거 의무 매수 청구권 제1항 지상권을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추가하여 토지의 연상을 회복하여야 한다. 제2항 전항의 경우에는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을 제공하여 그 공작물이나 수액의 수목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286조 지료증감청구권 지료가 토지에 관한 조세 기타 부담의 증감이나 지가의 변동으로 인하여 상당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287조 지상물 소멸청구권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지급하지 않은 때에는 지상권 설정자는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288조 지상물 소멸 청구와 저당권자에 대한 통지 지상권이 저당물의 목적에 대해 또는 그 토지에 있는 건물 수목이 저당권의 목적이 된 데에는 전조의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한 기간을 경과한 모습으로 효력이 생긴다. 289조 강행규정 280조 내지 287조의 규정에 위반되는 계약으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없다. 289조의 2 구분지상권 제1항 지하 또는 지상의 공간은 상하의 범위를 정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을 소유하기 위한 지상권의 목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설정 행위로서 지상권의 행위를 위하여
토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기간에 대한 공분 청구 또는 제3자가 토지의 사용을 수익 권리를 가진 때에도 그 권리자는 그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를 가진 자 전원의 승낙이 있으면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토지를 사용 수익할 권리를 가진 제3자는 그 지상권 행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주요한 규정 이렇게 있습니다. 그 지상권 조문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229조죠. 지상권자는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장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가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한 걸로 두고 다음번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